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이야기가 될 텐데요. 아쉽지만, 우리 마지막 이야기까지 잘 들어봐야겠죠?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바로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두 아이가 사는 집에 도착했어요. 풀 속에 있는 예쁜 빨간 집이었어요. 곰이 말했어요. 이렇게 멋진 집으로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이가 대답했어요. 와줘서 우리도 고마워. 자주 놀러와서 우리 함께 놀자. 곰은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생겼으니까요. 네, 두 아이가 사는 집에 도착했네요. 그것도 풀 속에 아주 멋진 집이요. 우리도 함께 집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세모 지붕을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큰 세모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아래에는 기둥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그리고 네, 네모 기둥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창문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네모로 창문을 그리고 옆에도 네모로 창문을 그려요. 창문 틀도 이렇게 그려주어도 좋고요. 그 다음, 문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둥글게 그려서 문을 표현해주고 이렇게 문고리도 작게 그려봤어요. 그리고 굴뚝도 이렇게 지붕 옆에 긴 네모로 표현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풀 속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 풀도 그려봐야겠죠? 구름 그렸던 모양 기억나죠? 그 모양으로 이렇게 집 옆에 풀들을 꽉 차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전부 다 풀이 되는 거예요. 아래에도. 네. 그럼 칠해보도록 할까요? 빨간색으로 지붕을 칠해 보도록 할게요. 지붕 모양이 꼭 세모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집의 모양을 마음껏 그려봐도 좋고요. 지나다니다가 예쁜 집을 본 기억이 있으면 그 집을 떠올리면서 그려봐도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멋진 집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려봐도 좋고요. 네, 지붕은 빨간색으로 칠해봤고요. 이쪽 아래 기둥은 노란색으로 칠해보고 있어요. 빨간 지붕에 노란 벽의 집이 아주 멋지네요.
여러분들이 그릴 집도 너무 궁금해요. 멋지게 표현해 보세요. 네, 벽을 다 칠했어요. 그러면 문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칠해 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문도 칠해 봤고요. 문고리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보고 창문은 하늘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창문 틀을 조금 더 잘 보이게 한번 해볼까요? 네, 그 다음 굴뚝은 보라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굴뚝에 연기도 동그랗게 칠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까요? 굴뚝에 연기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풀을 칠할 거예요. 지난번처럼 크레파스를 눕혀서 칠해 보도록 할까요? 위쪽부터 칠해 보도록 할게요. 멀리 보이는 풀이겠죠? 이렇게 멀리 보이는 풀부터 칠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풀. 그리고 가장 가까운 풀까지 이렇게 칠해 보도록 할게요. 크레파스를 꼭 이렇게 부러뜨리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렇게 눕혀서 멀리 있는 풀부터 가까이 있는 풀까지 칠하니까 정말 풀 속에 있는 집이 되었어요. 그 위에 노란색으로도 더 칠해봐도 좋아요. 그러면 조금 더 밝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풀의 느낌을 표현해 보세요. 더 진하게 표현해도 좋고요. 풀 향기가 날 것처럼 멋지게 표현해 보세요.
와, 정말 풀향기가 가득 나는 것 같네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두 아이가 사는 집을 그렸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집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멋진 집을 그려봐도 돼요. 네, 여러분, 그림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네, 그림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그릴 수 있어서예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표현해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표현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수업인데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그림과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올게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 우리 또 기대해 줄 거죠? 네, 보물 같은 우리 소중한 친구들, 그럼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